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독재 체제죠. 바로 소니의 독주입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메인바디가 이 소니입니다. 10년, 그리고 조금 더 전에 이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카메라 브랜드는 캐논이었어요. 캐논 5D 마크2, 마크3 기억나시죠? 그때는 거의 모든 카메라, 사진, 영상, 장비 제조사가 무조건 캐논 5D 마크2, 마크3를 베이스로 장비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장비 제조사가 이 소니를 기준으로 또 소니를 최우선으로 모든 장비를 생산하고 있어요. 렌즈, 조명, 짐벌, 특히 카메라 케이지까지. 특히 캠코더 유저분들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캠코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까지도 캠코더에 사용할 수 있는 케이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재밌는 장비가 나왔어요. 소니뿐만 아니라 캐논, 니콘, 파나소닉, 후지, 라이카, 핫셀, 스마트폰, 그리고 캠코더까지 모든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새로운 케이지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보여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디 있을까요? 바로 제 자켓 안에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카메라 케이지예요. 잘 보세요. 풀면은, 자, 그리고 조이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를 완벽한 카메라 케이지가 됐죠. 바로 이번에 팔캠에서 출시한 새로운 하프 폴더블 케이지입니다. 과연 이 폴더블 하프 케이지로 여러분이 뭘할수 있을까요?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한번 고민해 봤어요. 과연 여러분이 이 새로운 폴더블 하프 케이지에 가장 궁금한 게 뭘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하프 케이지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떤 카메라와 스마트폰 또 캠코더가 장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소니 같은 경우는 현재 판매되는 1.5 크롭 풀프레임, 거의 모든 소니 바드가 장착이 가능했어요. 최근 소니 알파7 C2, CR, ZV-E10, 그리고 알파7 M4, R5, 거의 모든 소니 바디가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먼저 후지입니다. 후지 XT5입니다. 후지 XT5에 완벽한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 XH2입니다. 완벽한 장착이 가능하며 후면 디스플레이로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테스트 결과 후지 같은 경우는 XT5가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XH2라던가 또 동영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XS20 그리고 후지의 X100V 같은 작은 클래식한 모든 바디가 장착이 가능했어요. 그 다음은 캐논입니다. 캐논 EOS R5예요. R5가 장착되었기 때문에 R5와 동급이거나 더 작은 R6, RP 등도 모두 장착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은 파나소닉입니다. GH6예요. 가능하죠? GH6 역시 장착이 가능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GH6는 하단이 두꺼워 케이지 플레이트의 이 부분을 빼야만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캠코더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캠코더는 역시 소니입니다. 그중에서도 AX100, AX700, Z90일 거예요. 이 Z90이 하프 케이지에 장착이 된다면 이보다 작은 AX100, 700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장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깔끔하죠? 자,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를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열리죠? 다행히 걸리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삼각대입니다. FC270 베이스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미러리스,
유저분들이 아니라 이런 캠코더 유저분들도 이 하프케이지와 FC270 베이스 플레이트가 있다면 지금 저처럼 딸깍 딸깍 지금 보시면 여기 이 핸드그립 핸드그립 쪽에는 이런 케이지 알루미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지를 장착해 놓은 상태에서도 슈팅형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혀 걸릴 게 없이 문제 없이 운영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액세서리, 한 개 이상의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자, 지금까지 이 폴더블 케이지에 어떤 카메라가 장착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 하프 케이지를 내가 선택을 해서 내 사진, 영상, 카메라 라이프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할 거예요. 탑핸들입니다. 8캠의 F21 규격의 탑핸들이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같은 F21 규격기는 원터치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인상적이었는데 최근 세로 영상 많이 촬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세로로 할 때 뭐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데 참 뭔가 포지션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이 탑핸들을 어떻게 활용하냐. 자, 카메라를 옆으로 돌리고 여기 측면에도 F22 규격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탑핸들을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자, 완벽한 세로 그립용 케이지 그리고 핸들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편하게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세로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사이드에는 사이드 핸들을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마이크라던가 조명,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가요? 8캠의 이 작았던 폴더블 케이지로 만든 카메라 리그 시스템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메인으로 폴더블 하프 케이지가 있고 그 위에 탑 핸들, 사이드 핸들, 또 하단에 F38 퀵 릴리즈와 함께 8캠의 로드 시스템, 후면에는 만약에 내가 모니터라던가 바디, 조명에 전원을 공급할 V마운트 배터리, 그리고 이 로드의 스몰리그 F60 팔로우 포커스와 스몰리그의 미니 매트박스입니다. 그리고 정말 독특한 리그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특이하죠? 보통 케이지 하면은 이렇게 카메라에 장착을 하고 위나 옆에다가 장착하는 방식인데 이 폴더블 케이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닌 이렇게 이런 운용도 가능한 거예요. 자,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정말 쇼킹한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소니의 슈팅 그립 아시죠? 이 8캠의 폴더블 케이지가 카메라용 케이지, 캠코더용 케이지, 스마트폰용 케이지, 세로, 그리고 소니의 슈팅 그립까지도 대체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아, 이건 정말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 케이지를 제가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케이지를 이런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감이 오시죠? 자, 카메라를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냐? 바로 카메라용 셀카봉이 되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 충격적이죠? 여러분, 보통 스마트폰용 셀카봉에는 이런 풀프레임 카메라는 뭐 1.5 크롭도 그렇고요. 어지간한 렌즈는 장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8캠 케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분명 케이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메라용 셀카봉이 됐어요. 이제는 동영상이 아닌 사진적 운용을 보여드릴게요. 테스트해보니 이 8캠의 폴더블 케이지는 정말 영상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진, 포토그래퍼 분들께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특히 조명, 스피드라이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피드라이트라던가 동조기를 동시에 운용하거나 또는 이런 스피드라이트를 두 개를 운용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사진용 엘브라켓 같은 경우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사용해보세요. 더블 스피드라이트입니다. 대단하죠? 하프 케이지를 완전히 옆으로 펼친 다음에 한쪽에 있는 카메라 위에 스피드라이트나 동조기 그리고 반대쪽에 하슈 어댑터를 활용해서 스피드라이트를 하나 더 장착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스피드라이트를 두 개 운용한다면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일자 브라켓이나 L자 이런 브라켓을 활용하실 텐데 이 하프 케이지가 있다면은 영상에서는 DSLR 미러리스 캠코더 스마트폰의 케이지 그리고 DSLR용 셀카봉 거기에 사진을 촬영하실 때도 지금 이렇게 케이지를 완전히 옆으로 펼쳐서 스피드라이트를 두 개,
광동조로 사용하셔도 되고 한쪽에는 카메라 위에는 동조기 또 스피드 라이트를 위에다가 장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8캠의 하프케이지 같은 경우는 사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러분이 스피드라이트나 조명, 동조기를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반드시 카메라를 감싸는 가로, 세로 그렇게 감싸는 케이지가 아니라 이와 같은 운영도 가능할 겁니다. 그럼 최종 결론입니다. 저의 최종 결론이에요. 제가 사용해본 이 폴더블 하프케이지는 카메라, 그러니까 소니, 캐논, 니콘, 파나소닉, 후지, 라이카, 핫셀블라드 등 거기에 스마트폰과 캠코더를 사용하며 영상을 촬영한다. 영상을 촬영하면서 마이크, 조명, 다양한 액세서리를 장착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단순한 이 케이지 하나만으로 리그 시스템까지 구현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 그러면서도 나는 영상과 사진을 동시에 운영한다. 카메라 하나에 스피드라이트, 동조기 또는 스피드라이트 두 개 다양한 액세서리를 장착해서 사진을 촬영을 하고 싶다. 더욱더 편하게 카메라 라이프를 운영하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8캠의 폴더블 하프 케이지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8캠의 이 차세대 케이지인 폴더블 하프 케이지 리뷰는 여기까지며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시기 전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